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분갈이 후 물준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웃님들께서 가을 분갈이 해준 다육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그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 위주로 2, 3일 되어도 위덕이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그걸 잘 관찰하셨다가 혹시 이 햇빛이 안 나서 금방 위덕이 안 마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베란다 여기 분갈이 해준 원종도감 마리아와 예, 여기 있죠. 예, 그리고 체리. 예, 요 아이가 물준지 2, 3일이 되었는데 이 위덕이 안 마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제가 더 두고 보는 거는 햇빛이 안 났잖아요. 예, 그래서 햇빛이 안 나서 위덕이 안 마를 수도 있으니까 위덕이 안 마른다고 이 화분 속이 안 마른 거는 아니어서 이 햇빛이 나면은 위덕이 바짝 마른답니다. 예, 그리고 위덕이 바짝 말라도 화분 속에는 수분이 있죠. 예, 그런데 위덕이 2, 3일 지나면 햇빛이 나고 이럴 때는 말라주어야 그 가을 분갈이 했는 뿌리가 제대로 무릎술을 하고 있다는 예, 그런 결과인데, 이렇게 제가 어제까지 이 원종도감 마리아가 위덕이 바짝 안 마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다육이가 날씨가 흐리지 않고 오늘처럼 가을 날씨가 완연한 햇빛도 좋고 이럴 때 위덕이 안 마른다면은 혹시 우리 이웃님께서 그런 다육이들은 이 자리를 조금 변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원종도감 마리아 조아이가 오늘 햇빛이 났는데도 위덕이 안 마를 때는 제가 여기 위쪽 창가 쪽 있죠. 예, 창가 쪽에 아이들 조금 내려놓고 예, 계속 여기에 놔둘 생각을 했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햇빛이 나고 이러니까 위덕이 이렇게 바짝 말라주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가을 분갈이 후, 한 3일 후나 물 줬다거나 아니면 일주일 후에 물준 요런 다육이들 제일 관찰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위덕이 마르는지 무릎술을 하고 있는지 그거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아야 된답니다. 만약에 위덕이 마르지 않다면 조금 더 바람이 더잘 통하는 곳에 명당 자리를 주어서 그 다육이가 이 환경이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원종도감 마리아가 위덕이 저렇게 바짝 말랐길래 아, 그냥 저 자리에 두고 키워도 되겠다 싶어서 예, 오늘 이렇게 예, 위덕이 마른 상태로 요 자리에 그대로 두었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웃님들께서 가을 분갈이 하고 나서 그 아이가 위덕이 말라서 물 반응이 있는 아이도 있고 위덕이 말랐지만은 입장이 또 통통하지 않고 예, 짱짱해지지 않는 그런 다육이도 있죠. 예, 그럴 때는 위덕이 마른다면은 예, 그 다음 물주기 동안 기다렸다가 다육이 그 다음 물주기 후에 또 통통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분갈이 하면은 또 다육이들이 새 뿌리를 받으려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물 반응이 없다고 조급하게 또 분갈이 해 놓은 걸 뒤집어서 또 다육이 스트레스 받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을 햇빛이 나고 가을 바람이 불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다육이들이 훨씬 더 환경에 적응을 더 잘해서 이 입장도 짱짱해지고 예, 그런 그게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원종도감 마리아가 위덕이 바짝 마르고 하길래 안심을 하고 예, 그냥 그 자리에 두었답니다.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가을 분갈이 한 다육이 위주로 위덕이 마르는지 아니면 입장이 짱짱한지 그런 거를 잘 살펴보셔서 조금 그런 상태가 좀이 완벽하지 않는 그런 분갈이 해준 다육이는 조금 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예, 그런 자리에 두면 훨씬 더 적응을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어제 패러독스 보여드렸잖아요. 예, 패러독스 7렐레 8렐레 퍼져 있는 아이 요렇게 줄기가 조금 가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 화분 입구가 예, 요렇게 좁은 예, 요런데 오므라지게 예, 모아서 이렇게 깊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심어 주니까 훨씬 낫죠. 예, 요렇게
이 줄기 목대로 위로 크는 다육이들은 이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주면은 아이들이 칠렐레 팔렐레 예쁘게 나가니까 위쪽으로 예 오므라지게 예쁘게 그렇게 커가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페로독스 요렇게 입구가 좁은 화분에 심어주었더니 줄기와 줄기끼리 요렇게 오므라져서 조금 깊게 심어주니까 예쁘죠. 예, 요렇게 해주었고 저 밑에 덴트라잼은 아직 입구가 좀 좁은 화분이 또 조금 마땅한 게 없고 그리고 또 덴트라잼은 조금 더 많이 옷 자랐죠. 예, 페르독스보다 많이 옷 자라서 조금 아랫 입장이 드문드문한 조 입장이 조금 하얓어서 떨어지고 조금 달구어지면은 예, 그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덴트라잼은 요렇게 가을 햇빛에 조금 더 달구었다가 예, 제가 다시 심어주려고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가을 날씨가 됨에 따라서 다육이 이제 이뻐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형에 따라서 분갈이를 또 화분을 바꿔서 해주고 예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은 아이들이 더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곰마리아 철하죠. 예 곰마리아 철하가 이물 반응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 철하 쪽에는 조금 짱짱한데 요 생얼 두 얼굴이 예 요렇게 짱짱해지지를 않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 뭐 조금 화분을 뒤집어서 볼까 하다가 조금 가을에 가을 햇빛도 또 쬐고 그리고 또 뿌리가 또 소멸되었다면은 또 이렇게 있으면 또새 뿌리가 또 자동적으로 나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새 뿌리가 나면은 또 물업수를 해서 또 짱짱해질 수도 있으니까 요 아이가 만약에 분갈이 한지 오래되었다면은 제가 또 가을 분갈이로 흙을 뒤집고 해줄 건데 요 아이는 분갈이 한지 1년밖에 안 되었죠. 예, 1년도 채못 되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았다가 가을 햇빛 조금 받고 예, 그 상태에서 물한번더 주어도 그때 이 입장이 물 반응이 없으면은 예, 한번 뿌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번에는 예, 요렇게 그대로 두면은 될것 같아서 일단 두었답니다. 예, 다음 물 주기 해서 예, 요렇게 생얼 요두 얼굴이 입장이 짱짱해지지 않으면은 한번 또이 뿌리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보아서 조금 더 깊게 심어주거나 요 아이 철화 쪽에는 조금 물 반응이 있는 듯한데 아 여기는 철화 쪽에는 짱짱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생얼 두 아이가 예물 반응이 없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예 그렇게 관리해 주려고 하고 있고 여름 동안 이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베란다 다육이들 많이 옷 자랐죠. 예 그래서 제 베란다 다육이 당인 예 당인이 많이 옷 자라서 예이 적심을 했거든요. 예 적심해서 바로 옆에 이 꽂아주고 또 원래 다른 화분에 작은 화분에 있던 아이 또 옆에 또 심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쪽이 적심 있는 자리에 당인 자구가 요렇게 두 개가 났네요. 이쪽이 예, 아래쪽에 잘안 보이는데 요쪽에 하나 났고 그리고 저쪽에 또 아래쪽에 하나 났더라고요. 예, 요렇게 두 개가 났던데 요렇게 지금 적심하면은 자구들이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예, 적심한 지 아직 한 10일이 조금 넘었지 싶은데 보름이 안 되었는데 자구들이 요렇게 나와주네요. 예, 그래서 적심하고 요렇게 자구가 나와주면은 중간에 입장 두 아이 자라고 예, 바깥쪽에 삽목해준 두 아이 자라면은 또요 화분에서 어울리게 되겠죠. 예, 요렇게 관리를 또 해주었고 또 다른 다육이는 또 관리해준 다육이가 요쪽에 분갈이 해준 다육이 위덕이 말랐는지 한번 볼게요. 예, 요 아이 예, 오므려서 심어주고 위덕이 말랐죠. 예, 요렇게 수영 관리해줬고 테리칼라도 위덕이 다 말랐죠. 예, 여기 예, 꽃은 자꾸 하나씩 더 피고 있죠. 예, 액티폼 꽃이 항상 가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워준답니다. 예, 오늘은 더 활짝 피었네요. 햇빛이 많을수록 요 아이 꽃이 활짝 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코너들 키우는 재미는 가을에 요렇게 꽃이 소복하게
하얗게 피는 그런 재미로 키우는 것 같아요. 예, 차오바니에는 보통 노란 꽃인데, 노란 꽃이 이렇게 부케처럼 다 동시에 피면 참 예쁠 텐데, 차오바니에는 분지를 열심히 하고 꽃은 아직 안 보여줬답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 분갈이 해준다, 여기. 로즈 흑법사 아주 건강해졌죠. 요렇게 물반응도 있고 위덕이 마르고 그러면은 예, 분갈이 잘 되었는 예,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예, 양진도 예, 제가 어제 물을 주었는데 괜찮네요. 괜찮고 그리고 원종 엘레강스 예, 요렇게 조금 예, 오므려서 심어주니까 훨씬 예쁜데 오늘 햇빛이 많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햇빛 요쪽 햇빛이 제대로 받고 요쪽에 햇빛이 사라질 때또 이쪽에 햇빛 강한 쪽에서 계속 마지막 베란다에 햇빛이 있는 동안 계속 받도록 예, 그런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여름 동안 많이 웃자란 그런 다육이들은 집중 햇빛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예, 블루빈스도 아주 여리여리한 아가를 데리고 와서 힘들었는데, 여름에 못 견디고 죽을 줄 알았는데, 요렇게 예, 여리여리한 채로 예, 물도 안 주었는데 아주 힘없게 예, 그렇게 여름을 견디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며칠 전물 주었더니 예, 입장이 요렇게 통통해졌네요. 예, 베란다 안에서 블루빈스가 많이 웃자라죠. 예, 그래서 아주 어린 아가라서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 좀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좀 웃자라서 그렇지 블루빈스가 좀 강한 예, 그런 아이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앙무 요 아이도 제가 어제 물을 주었는데 요 아이는 이제 물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예, 어제 물 주고 위덕이 이렇게 금방 마르고 입장도 짱짱해졌네요. 예, 요 아이는 작년 여름에 탈이 나서 예, 죽을 뻔한 아이죠. 예, 그런데 요렇게 보살펴 주고 하니까 올여름도 잘 보내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예, 흑개리처라도 오늘 햇빛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자리 이동해서 예, 계속 햇빛을 더 보게 해준 예, 그런 관리를 해주었고, 요쪽에 릴리시나도 예, 그런 관리를 해주었고, 그리고 온슬로우, 예, 요 아이도 최근에 분갈이 해주고 물준 아이죠. 예, 관리를, 햇빛 관리를 오늘 많이 해주었답니다. 예, 여기 흑개리, 요 아이도 여기는 뭐 관리해줄 것도 없이 계속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내일 또 햇빛이 많이 나니까 이제는 조금 아이들, 햇빛 부족한 그런 아이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브레비폴리아도 조금 줄기가 길어졌긴 했지만, 예, 풍성하게, 입장이 통통하게, 예, 잘 있죠. 예, 아메치스, 분갈이한 다육이, 위덕도 마르고, 예, 얼굴도 조금 커진 것 같죠. 예, 요렇게 얼굴도 조금 커지고, 예뻐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살구미임금이 제가 너무 웃자라서, 이 제가, 뿌리를 다, 뒤집어 보고, 조금, 작은 아이 고름 몇개 사갖고 합식할까 요렇게도 생각했는데 요렇게 웃자라는 다육이는 너무 자주 분갈이 하니까 또 웃자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웃자란 요두 줄기를 적심을 하고 예, 그 옆에 하나 심어주고 예, 그런 관리만 해주고 예, 올가을에는 분갈이 안 해주고 요대로 적심해서 자구들을 더 나오게 하려고 예, 두 개족이 적심을 해주었죠. 예, 여기 하나, 예, 여기 하나 요렇게 두 개를 적심을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또 적심해서 자구가 또 두세 개 요렇게 나면은 또 수영이 예뻐질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됐고 마리드는 예, 요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있죠. 예, 물을 한번더 주면은 얼굴이 조금 커질 것 같아요. 예, 저쪽에 탈이 난 마리드금은 이 얼굴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보니까 얼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생장점까지만 탈이 안 나면은 요렇게 가을에 회복을 잘 해주죠. 예, 요 줄기가 많이 입장이 많이 자랐죠. 예, 조금만 더 있으면은 다음 물주기하고는 입장이 더 커져서 예,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탈이 나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회복될 것 같아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마리더금. 그리고 여기 서브리 기다도 예, 입장에 이제 하늘을 보고 있죠. 예, 햇빛을 조금 보다 보니까 요렇게 빨간 라인도 그려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리트홉스 자꾸 벌어져서 제가 오늘은 분갈이 해주고 한 오늘 5, 6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물을 주면서 이 입장이 벌어지는 요런 다육이들 요 정도는 괜찮은데 요 아이가 너무 벌어져서 자꾸 가운데 쪽에 이 마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일단 실로 요렇게 수영을 잡을 수 있도록 요렇게 묶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묶어주고 조금 이제 며칠 햇빛 달구면은 조금 요렇게 실을 풀어주면 되겠죠. 예, 너무 벌어져서 예, 요렇게 한번 살짝 묶어주어 봤네요. 예, 그래서 오늘 리톱스 오늘 물 주었고 패러독스 요렇게 분갈이 해주고 방울복랑금은 입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직 햇빛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물이 더 많이 고플 때, 예, 그때 물을 한번 줄까 하네요. 너무 일찍부터 물을 주면은 또요 아이가 가을에 또 새뿌리가 많이 났다거나 회복을 하는 기간이 조금 더딜 수도 있는 상태에서 물을 너무 일찍 주면은 조금 이안 좋을 수도 있다 싶어서 방울복랑금은 예, 물을 안 주고 조금 더 햇빛을 받으라고 예, 요렇게 물을 안 주고 그냥 놔두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물준 다육이가 예, 누다인데요. 누다가 윤기가 많이 없고 그래서 요 아이 오늘 또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보시고 누다가 조금 까칠한데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또 너무 물을 안 주니까 요런 까칠한 누다는 금방 또 탈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얼굴도 깨제재하고 약간 검은 점 그런 것도 조금 있길래 물을 흠뻑 주면서 예, 이 물을 몇 차례 화분 속으로 많이 빠지도록 해서 예, 그렇게 건조하게 해서 이렇게 정리돼 두었네요. 예, 이렇게 다육이마다 꼭 물줄 아이는 물좀 챙겨주고 조금 더 말릴 아이는 조금 더 말리고 예,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황무도 이 아래쪽에 입장이 많이 말랐죠. 예, 그래서 아황무도 오늘 또 물을 주었고 여기는 요 아이는 웅동자죠. 예, 웅동자금인데 이 물준 지한 15일이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속 입장에 자구들도 조금 올라오고 예, 그런 상태길래 물을 한번 흠뻑 주어서 예, 자구들이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속 입장들 예, 그런 입장이 이 말라서 소멸되지 않게 예, 적당한 시기에 물을 제가 한번 더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주었고 다른 다육이들은 그런대로 예, 링고스타도 예, 짱짱하게 잘 있고 예, 저쪽에 호빗땅인도 예, 아직까지 괜찮고 호빗땅인이 화분이 적어서 그런가 이 물을 자주 달라고 하는데 요 아이를 지금도 또 말랑말랑거리네요. 예, 그리고 화분이 참 가벼워요. 빨리 가벼워지니까 요 다육이가 처음에 너무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주었나 싶어서 이 아이를 분갈이 해줄까 지금 조금 고민이랍니다. 예, 또 금세 이렇게 입장이 말랑거려졌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물은 주지 않고 분갈이 해줄까 말까 그거를 결정해서 분갈이 해줄 거면은 물을 주지 않고 그대로 마른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서 예, 물을 흠뻑 주면은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예, 오늘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물좀 챙겨줄 다육이는 물좀 챙겨주고 조금 더 말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조금 더 말리고 예, 그런 관리를 해주면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가을 분갈이 후에 물준 다육이 위덕이 잘 마르는지
그런 거를 잘 관찰하셔서 만약 오늘 햇빛이 쨍쨍 났는데도 미득이 안 마른다면은 아주 바람이 잘 들어오는 명당 자리에 조금 환경을 또 조금 더 좋게 해주는 예 그런 관리법을 해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